자기는 뭐 완벽하다. 피부도 뭐 자기는 뭐 20대 중반이지만 뭐 10대 피부를 갖고 있고 헤어도 뭐 아직까지는 뭐 모발이 하나 발라짐 없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진단을 한번 내려주세요. 아유. 피부는 좋으세요. 피부는 좋으시고 메이크업도 잘 하셨고요. 네. 네. 근데 네. 머리가 너무 손상이 많아요. 어머, 머리가 왜요? 아, 이렇게 얇아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일단 두 말하면 잔소리고, 예, 네. 네. 잡아주세요. 네. 네. 언제 잡아주시고, 네. 네. 자, 어디로? 네. 전문가분 어디 계시나요, 전문가분? 네, 이쪽으로. 보니까 전과 후가 정말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도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없을까요? 그런데 얼굴은 전과 후를 다르게 해드릴 수 없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헤어만 담당이시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대원의 변신한 모습 잠시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과연 제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갈라지고 힘없던 이대원의 머리 스타일, 과연? 잠시 후 저의 놀라운 변신이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지금 듣거든요. 얼굴이 예쁘다면 머리는 짠! 그럼 오늘은 어떤 스타일을 해주실까요? 야, 일단은요, 그 원장님, 그 제주에서 이 헤어를 네. 또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게 한라산 닮은 그런 머리나 아니면 뭐 헤드 스타일 아니면 할라봉처럼 머리가 삐쭉 올라간다는 그런 예, 그런 스타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할라봉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오르면 360개 그냥 뽀록뽀록 그렇죠. 다 예, 예.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리포터 얼굴을 쫙 보니까 아무 스타일이나 하면은 안 되겠죠? 아예 안 되겠어요. 아예 안 되겠어요. 그럼요? 특히 그 제주도가 굉장히 아이고. 명소잖아요. 네. 환상의 섬이고 힐링의 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왔을 때 힐링을 할 수 있게끔 좀 여신적으로 분위기를 가면 어떨까? 제주도 여신이거든요. 조용히 안 봐도 그렇죠. 예, 아니, 예, 여신도 예. 여신 나름이지 귀신이겠죠. 예, 귀신. 이렇게 해야 되는 귀신. 그렇죠. 예. 여신이 나와. 아우, 뭐 일단 뭐 여신이 되든 귀신이 되든 잠시 후에 뭐 공기가 되지만 네. 아니 그 이 제주에서 헤어 어떤 뷰티랑은 어떤 산업적으로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제주도는 아마 세계에서 우리 환상의 섬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입니다. 제주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미용 향장 산업 제가 먼저 체험을 해봤는데요. 현대원 부럽지 부럽지. 아우 이대원 새해도 됐는데 머리도 하고 좋겠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야. 아 진짜 모르는 소리. 전문가의 손길로 완전히 변신할 거라고. 지금 이대원 지금 머리 한참 예쁘게 한다고. 네, 오늘 여신이. 네, 뭐 여신. 제가 보기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제가 네. 이대원하고 막 여러 촬영을 다니다 보면 네. 솔직히 좋은 거는 이대원만 다 하거든요. 예쁘잖아요. 피부 마사지도 혼자 다 하고, 머리, 뭐, 혼자 다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네. 몸으로 웃기고, 네. 정말 말로 웃기고, 이 외모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오늘은 정말 얼굴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뭐 없을까요? 뷰티 아카는 왔는데. 사실 좀 산적같이 생기긴 하셨는데요. 산적. 네. 꽃미남으로 한번 슬림하게 해서 네. 변화를 한번 주는 메이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정말. 산적같이 생긴 제가 꽃미남으로 변신한다면 생각만 해도 새해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게요. 현대원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곧 현실이 됩니다. 잠시 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 그 제 피부가 남자 피부치고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 나쁘지는 않는데 네. 얼굴이 조금 크셔가지고 네. 제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 아,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이요. 최대한 지금 많이 네. 바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제 메이크업은 어떤 쪽에 주안을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조니 뎁처럼 약간 눈을 강하게 해서 스모키 메이크업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 아니, 무슨 담배 얘기를 들으면서 스모그처럼 연기 아니, 이렇게 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서 눈을 좀 강조한 아, 스모키. 네, 스모키. 네. 저의 무지와 관계없이 메이크업이 진행됐는데요. 꽃미남으로 변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다, 이대원. 아,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주의 미용향장 산업의 장래가 밝아 보인다, 현대원. 뭐 다른 지역이 사람이나 이런 게 많고 네. 할 건데 굳이 제주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분들이 뭐 신혼여행을 오거나 할 때 뭐 웨딩 촬영이나 했을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많이 산업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 뭐 하게 된다면 뭐 K-POP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뷰티 산업이 지금 많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메이크업 제품들이 워낙 한국 제품들이 많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유기농 뭐 친환경 해가지고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개발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K-POP에 이어 K-뷰티가 전 세계를 휩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중심에 힐링 아일랜드 제주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는데요. 새맞이 대변신! 예전의 모습은 잊어라! 우리들의 변신은 무죄! 지금부터 개봉! 박두! 판타스틱하게 꾸며주신 강유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판타스틱해요. 엘레강스하고요. 박수. 브라보. 제주 관광은 그 보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무르는 관광이 예, 발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뷰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울 다음으로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제일 높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K-뷰티 산업이라든가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도가 굉장히 잘 그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잤던 우리 힐링 아일랜드 제주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아마 새롭게 변신을 했는데요. 뷰티 산업 정말 생소했지만 같이 몸소 느끼면서 변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제주는 이 뷰티 산업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멋있게 변할 수 있으니까. 아유, 그러니까 제가 현대원을 보니까 아, 이 제주의 뷰티 산업이 정말 세계로 쭉쭉 벗어나갈 수 있겠다는 거를 그냥 현대원 얼굴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얼굴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아니 원장님 네. 앞으로 그 제주와 힐링 산업과 뷰티 산업 앞으로 어떠한 전망 어떠한 것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국제 뷰티 페스티벌을 제주의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뷰티 산업에 있어서 네. 그런 어떤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계획에서 이제 제주의 국제 뷰티 향장 전문 칼리지를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정말 제주의 이 아름다운 자연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뷰티 산업에서도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말 제주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제주가 아름다워지고 네. 전부가 아름다워져야 모두가 네. 아름다워져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 해주시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호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5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다 같이 아름다워지세요!